자,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 강좌, 마스크와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저번 시간에 마스크를 통해서 영상을 가리거나 혹은 글자를 표현하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좀 했었죠. 자, 마스크는 역할이 상당히 다양한데, 어드저스먼트하고 결합이 되면은 또 새로운 또 작업들을 할수 있어요. 일단은 어떤 거를 해볼까요? 예. 자, 지금 요 영상을 그대로 1280인데 컴포지션에 맞춰서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요런 이제 영상인데, 그리고 이 영상에서 어떤 비네팅 효과를 줘서 가장자리를 살짝 어둡게 해가지고 가운데만 좀 집중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볼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엘립스 툴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하시면은 가장자리가 완전히 가려져 버려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요 위에다가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라고 이렇게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어드저스먼트 레이어가 추가됐죠? New Adjustment Layer. 에펙에 추가되는 레이어 종류들은 뭐 솔리드, 그다음에 3D에서 작업하시는 이제 라이트나 카메라, 그다음에 널 옵젝트,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도형의 모션을 하는 쉐이프 레이어 등이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 사이즈에 맞춰서 엘립스 툴 선택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어드저스먼트에 이렇게 마스크가 생성이 되죠. 여기다가 이제 이펙트를 줘볼 건데요. 이펙트 앤 프리셋 창. 예, 거기서 일단은 색상을 좀 다뤄볼 건데, 밝기. 예. 밝기를 좀 해볼까요? 예, 컬러 코렉션에 보시면 이제 밝기나 색상 채도 다루는 것들이 있죠. 여기서 일단은 커브스 또 있고, 그다음에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 줘 볼까요? 여기서 브라이트니스를 낮춰 주시면은 이렇게 안쪽이 어두워져요. 이때 아래쪽에 마스크 열어서, 자, 거기에 마스크를 인버트로 하시면은 인버티드 반전이 되죠. 그래서 바깥쪽이 어둡게 되겠고요. 한 마이너스 100 정도. 그 다음에 경계선이 이렇게 이제 또렷한 상태가 되죠. 네. 자, 패더 값을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패더를 살짝 올려서, 예, 가장자리로 가면서 어두워지게 한뭐210 정도면은, 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 요거를 통해서 비네팅 효과를 표현을 해보실 수 있고, 만약에 어두운 부분을 조금 바깥으로 좀 빼고 싶다 하면은 마스크 익스펜션을 약간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줄이면 안으로 들어오고 넓히면 조금 퍼지고, 그래서 한65 정도 이렇게 주시면은 비네팅이 밖으로 조금 더 나가게 되죠. 어둡게 하겠다 그러면 브라이트니스를 조금 더 낮춰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느낌. 그래서 요 마스크에 있는 패더라든가 익스펜션 이런 여러 속성들을 유기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뭐 밝기를 조절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색상이나 밝기 채도 색 보정과 관련된 거는 이제 프리미어 강좌에서 더 자세히 뭐 다뤄볼 건데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색상이나 뭐 이런 밝기 채도 이런 관련은 에펙이나 프리미어 공통적으로 이제 대부분 거의 다 겹치는 이펙트들이 많죠.
레벨 같은 경우, 예. 레벨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중간 톤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가장자리를 어둡게 예,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레벨로 조절하면은 약간 좀 대비가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어두워지는 이런 느낌이 돼요. 예, 이런 이제 레벨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커브스. 커브스는 이렇게 해서 중간 톤을 끌어서 이렇게 아래로 낮춰주시면은 가장자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부드럽게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커브스를 통해서 어둡게 만든 거랑 그다음에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는 전체적으로 이 픽셀 영역에서 동일하게 밝기가 좀 동일하게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예. 반면에 이제 커브스는 이렇게 예. 밝은 쪽은 좀 유지가 되면서 중간 톤 이하로 좀 어두워지는. 예. 물론 이렇게 이 부분을 내리면은 예. 이렇게 흰색 부분이 이렇게 이러면 어떤 차이가 없어지게 되죠. 차이가 없어지는 거고. 자, 이렇게 올려주면 더 밝아지고. 전체적인 어떤 밝기, 네. 밝기를 보정하실 수 있는. 커브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밝기를 조절해 주는데, 흰색과 검정의 차이를 좀 유지해 주면서 주로 중간 톤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주시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 저는 이세 가지 중에서, 예, 레벨은 이런 느낌. 저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는 커브스. 커브스가 제일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겠고요. 단점은 이제 이 밝은 부분이 별로 안 어두워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를 이용하시면은 밝은 쪽도 어둡게 하실 수 있고, 커브스하고 같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쓰시면은 서로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로 예, 밝기를 보정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비네팅 효과를 살펴봤고요. 다른 거를 해볼까요? 자, 요 배가 지금 좌측으로 가는데 요거를 컴포지션을 열어서 자, 이제 좌측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가운데 부분, 약간 미니어처 효과처럼 가운데 부분은 또렷하게 보이고 아래 위는 좀 흐릿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 블러를 좀 볼게요. 블러 앤 샤픈에서 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은 카메라 렌즈 블러, 예, 카메라에 의한 블러처럼 보이게, 카메라 렌즈 블러를 올려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걸 수치를 올려주면은 가장자리가 약간 투명해져요. 그래서 아래쪽에 요 리핏 엣지 픽셀을 체크하시면은 가장자리가 투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각형 렉탱글 툴로 해서 자, 지금 배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예,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서 마스크에 인버티드를 하면은 아래 위로 흐릿하게 되겠죠?
이때 패더 값을 조절해서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자, 셀렉션 툴로 이렇게 해서 아래쪽은 조금 더 밑으로. 자, 뭐 패더 값한250 정도 주시면은 자, 요런 느낌으로 아래 위는 흐릿해지고 지금 레디얼 블러가 좀 너무 세요. 한15 정도만 줄게요.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자, 가운데가 조금 더 집중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아래 위는 흐릿하게 해주고, 가운데는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고. 이런 거 이제 도심지 촬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거리 촬영, 이런 데서 또 활용해 보시면은, 좋은 효과를 또 만들어 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펙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는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특정 영역에, 예를 들어 뭐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다든가 또 초상권 침해 보호 얼굴을 가린다든가 하실 때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와 마스크를 활용하시면은 여러 블러들을 통해서 원하는 곳만 이렇게 블러 효과를 여러분이 쉽게 주실 수가 있겠어요. 한번 직접 촬영한 영상 등에 한번 활용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해볼 건데, 요 그릇에다 해볼게요. 그릇 이미지를 컴포지션을 열고, 자, 오케이.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할 건데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추가해 볼게요. 어드저스먼트를 추가했고, 자, 여기다가 이제 마스크, 여기다 리플이라고 리플 효과가 있어요. 리플 효과를 주시면은 자 레디우스 디스토르트에 있는 건데 이렇게 울렁울렁 되게 되죠. 여기에 이제 센터 좌표가 있는데 센터 오브 리플을 요쯤으로 맞추고 자 레디우스를 조금 넓혀서 좀 높이가 되게 세요. 위드하고 하이트가 있는데, 레디우스는 요 안에 크기 정도 되면 되니까 지금 한36 정도 보고, 하이트를 한 10으로 낮춰볼게요. 위드는 조금 넓혀서 이런 느낌. 웨이브 스피드를 3으로 올려서 약간 찰랑찰랑하는 느낌, 이렇게 좀 물이 담겨서 흔들리는 느낌으로 되게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지금 영역을 잡아서 안쪽만 굴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해보죠. 그래서 펜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케이. 자, 요 좌측 중간쯤에 클릭을 해주고, 그다음에 하단 가운데서 쭉 눌러서 당겨주고요. 오른쪽 중간쯤에 클릭, 그다음에 상단 가운데에서 쭉 당겨서 이렇게 맞춰보시면 되고, 마무리 클릭해서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확대를 해보시고, 자, 셀렉션 툴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조절을 하시고 탄젠트 설정 자, 요 안에만 이렇게 자, 지금 마스크가 있겠죠? 경계가 너무 또렷하니까 아래에서 마스크 패더를 딱 1픽셀만 줄게요. 1픽셀만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요 가운데 부분이 조금 아래로 방향키로 이동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 탄젠트는 약간 안으로 좀 좁혀주고.
실제 크기에서는 이 상태니까 왼쪽은 조금 올라가도 될까요? 자, 뭐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만 어떤 물결이 이렇게 굴절되는 모습으로 보실 수 있는데, 여기다 좀 색이 있어야 어떤 물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휴 치시면은 여기 휴 세츄레이션을 어디다가 어드저스먼트에다 주셔야 위에만 색깔 변화를 주실 수 있겠고요. 거기서 마스터 휴를 살짝 돌려주시면은 색상이 조금 바뀌어요, 이렇게. 네, 마스터 휴를 약간만 한 15도 정도 이렇게 잡아주고. 자, 너무 채도가 진해 보이니까 마스터 세츄레이션을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라이트니스를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자, 안쪽이 이렇게 약간 물이 담겨서 약간 어둡게 보이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라이트니스 한 마이너스 3.5? 이렇게. 자, 이제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물이 담겨 있는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요 탄젠트를 잘 조절하셔서 그릇의 곡선하고 잘 매칭이 되게 하셔야 평평한 것처럼 보여지겠죠? 자, 숫자 패드 0 눌러서 램 퓨리뷰로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담겨서 출렁이는 이런 느낌으로. 자, 핵심은 뭐 리플 이렇게 지금 뭐 사용을 해서 물결을 해봤지만요. 예, 그보다도 어떤 여러분이 이제 이펙트 앞으로 학습을 해 나가시게 되면은 그런 이펙트가 이미지나 어떤 영상의 특정 부분에만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와 요 마스크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 레이어에 이펙트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은 앞으로 특정 부분의 어떤 색상을 바꾸거나 어떤 효과를 줘서 모션을 하시거나 할때 여러분들이 좀 응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까 영상과 지금 이미지에 어드저스먼트 레이와 마스크를 활용해서 여러 이펙트들을 뭐 간단히 활용해 보는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뭐 차차 이제 뭐 여러 이펙트라든가 모션, 뭐 타임리 매핑 정리를 해 가면서 강의를 제작을 해 볼게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